안녕하세요, 빠도미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드론 DJI 에어 2S 말고 제가 알리에서 다른 드론을 하나 샀는데 페이스 프로 2라고 해서 이걸로도 드론 낚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지금 DJI 에어 2S랑 크기는 비슷한데 비행 능력도 비슷하다고 들어가지고 이걸로 싱커 들으면서 무게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커 들고서 무게가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거 이용해서 드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커는 합치면 10온즈인데 이 정도면은 드론 원투 낚시할 때 무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먼저 DJI 에어 2S로 들으면서 이 정도 무게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비행 능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비 연결은 둘 다 간의 스포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고리를 만들어 줬는데 이 고리를 이 사이에 연결하면은 이제 비행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론 잠깐 비행하면서 무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어 2S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DJI 에어 2S로 들었고 지금 간의 채비를 떨어뜨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프로 2 이용해서 동일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 프로 2 드론도 지금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간의 장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JI 에어 2S랑 기체 크기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채비를 연결했고 얘도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하기 위해서는 이 C플라이라는 앱을 설치했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잘 되겠지? 얘는 잘 안되면은 그냥 영상이나 찍으면서 놀아야 되겠다. 지금 드론을 연결했고 이제 조종기도 연결을 했습니다. 잘 되겠지? 해보자.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드론도 생각보다 10온즈 싱커를 드는 것 같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C플라이 회사의 페이스 프로 2 이용해서 드론 낚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드론 이용해서도 낚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JI 에어 2S 드론 사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플라이 회사의 페이스 2 프로 드론도 같이 사봤습니다. 이게 DJI 에어 2S랑 크기도 비슷하고 바람 방풍 레벨도 비슷한데 이걸로 낚시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날려봤을 때는 10온즈 싱커까지 달고서 이륙하는 데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바다로 비행해 보면서 잘 돌아오는지 비행 성능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바람이 꽤 불고 있기는 한데 이 정도 바람에서 원래 DJI 에어 2S로는 낚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먼저 안전한 DJI 2S로 바다로 한번 비행해 보면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JI 에어 2S 돌아오면은 페이스 2 프로 이용해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한데 GPS 기능 때문에 안전하게 드론은 지금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현아 조심해.
지현아 조심해. 드론 빠지면 이제 낚시 못한다. 지현아 다시 줘봐. 바다로 한번 갔다 올게.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원래 이 정도 바람은 지금 DJI 에어 2S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바람 더 불어도 그동안 드론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DJI 에어 2S 드론 돌아오면은 페이스 2 프로 이용해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드론 한번 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되려나? 일단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위치를 유지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는 100%이고 얘가 속도가 좀 느린가?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다. 훨씬 느린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드론 낚시할 때 500m 정도까지 자주 가는데 500m까지만 한번 갔다 올게요. 가만히 있으면은 위치는 잘 잡는 것 같아요. 가보자 500m. 70m, 100m, 120m, 150m. 잘 가네, 생각보다. 200m. 250m. 300m. 350m. GPS 맞겠지? 400m.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너무 느리게 되는 거 아니야? 더 멀리 간 거 아니야? 돌아오겠지? 아니 안 보이는데? 450m? 아니 나는 보여 지금. 500m만 찍고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500m. 500m까지 비행할 때 뭐 GPS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멀다. 돌아오겠지? 이제 500m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삐삐거리냐 불안하게. 그치? 450m. 왜 삐삐거리지? 뭐 뜨지도 않아? 경고가 뜨진 않는데? 400m. 네, 드론은 500m 찍고 돌아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낚시할 때 500m까지 뭐 안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비행 능력이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300m. 지금 바람이 불어서 사실 이 정도에서는 보통 낚시를 잘 안 하기도 하는데 날씨 좋을 때 기준으로는 더 문제없이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50m. 그럼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잘 돌아오는데? 왜?
지금 드론은 비행을 해봤는데 뭐 낚시할 때 비행 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내일은 드론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현아 이거 잘 된다. 이걸로 내일 낚시해도 되겠다. 새로 산 시플라이사의 페이스트 2 프로 비행 능력 확인 완료. 이번에는 새로 산 드론 시플라이사의 페이스 2 프로입니다. 이걸로 시본즈까지는 들어봤고 바다로 500m도 비행을 해봤는데 실제 낚시 채비 들고 비행하는 건 처음인데 이걸로 낚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전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 5온주 싱커 달았고 바늘은 4개, 무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땅으로 한 100m만 갔다가 다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플라이라는 앱은 다운을 받았고 길게 눌러서 조종기를 먼저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도 켜주고. 잠깐, 이거 잘 될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 드론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 하나짜리가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비행 능력은 뭐 DJI 에어 2S랑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준비됐다. 재현아 너가 잘 감아줘. 왜 이렇게 힘이 부족해 보이냐 얘는.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긴 하는데 뭐 위치는 유지하는 것 같고 일단은 불안하니까 땅으로 한 100m만 가볼게요. 지금 땅으로 100m 가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바다로 가보자. 야, 아빠 닫으라면 닫아. 아직 아니야. 자, 여기 들고 있어봐. 이거 잡아봐. 이제 바다. 바다. 잡았어? 채비는 떨어졌다. 어, 얘도 드론 낚시 가능하네. 돌아와야 되겠다. 지금 한 250m 보냈고 채비 떨어뜨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행 능력이 DJI 에어 2S랑 비교하면은 속도가 좀 느려요. 뭐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온즈 싱커 달고 바늘 4개에서 비행하는 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 드론은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이 적어서 바다에서 이것저것 테스트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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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